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정세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신문지를 터뜨려 보겠습니다. 소리가 클 텐데. 네. 서프라이즈. 김수현과 형제가 된 소감. 미안하다. 그리고 너무 걱정 마라. 네. 오늘 생각나는 내가 연기한 영화 드라마 다섯 편. 네. 동백꽃 필 무렵, 8월의 일요일들, 스윙키즈, 스토브리그 정도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나네요. 네. 노교태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?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똑같은 아들을 낳아서 고생을 하고 있겠죠? 저도 규태 주니어가 보고 싶습니다. 예. 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. 규태도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하는 영광 검색어나 태그 오정세를 치면 옆에 따라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. 좋아하는 태그는 누구? 라는 태그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오정세 하면 누구? 뭐 이런 누구지? 운동선수인가? 뭐 이런 거. 그런 태그를 저는 좋아합니다. 네. 셋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집밥만 아니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.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관전 포인트 딱 하나. 위로받음, 힐링, 또 다른 위로받음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사이코지만 괜찮아 문상태의 최애 아이템. 공룡. 꾸꾸까까. 공룡 인형. 꾸꾸까까. 꾸꾸까까. 더불어서 둘리. 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하루 뭐뭐 하지만 괜찮아 순간이 있었는지. 촬영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못 올 뻔했는데 스케줄이 겹쳐도 괜찮아. 아닌가? 지금까지 배우 오정세였고요. 마리클레르 7월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배우 오정세도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